인천에 사는 이장현 씨는 회사에 2주간 휴가를 내고 안산 합동분향소에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2열, 2열로 서주세요. 자, 우측으로 보시겠습니다. 잠깐. 입장하시면 됩니다. 입장하십시오. 입장하십시오. 아, 여기서 지금 조문 안내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하원 꽃 정리 좀 해주고 또 주변 정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월급쟁이 입장이지만 그 자신 가족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큰지 알기에 고심 끝에 회사의 허락을 얻었습니다. 아주머니를 먼저 보내셨다고. 예, 예, 예. 언제 어떤 사고? 아, 저희 그 아픔이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보냈기 때문에 몇 년 전? 지금 한 8년 됐습니다. 스스로 결정한 봉사활동이지만 오열하는 유가족들 앞에서 이 씨는 늘 죄인 같은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오전부터 자정까지 계속되는 봉사활동에 피로가 쌓일 법도 하지만 이 씨는 휴가가 끝난 뒤에도 퇴근 후부터 자정까지 일하겠다고 자원봉사센터에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같이 막 아픔을 달랬었다는 거는 국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이유도 있고요.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아픔을 같이 한다는 게 너무 그래도 그나마 많이 유난히 되는 것 같습니다. 안산에서 진도 팽목항까지는 왕복 800km 넘는 먼 거리입니다. 안산 지역 개인 택시 기사들은 생업을 뒤로 한 채 진도를 오가며 희생자 가족들을 태웠습니다. 한 400여 명 정도가 400여 조합원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기꺼이 며칠 정도는 생업을 포기하고 할 수 있겠다라는 그 자원을 저희가 받아서 그렇게 그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루에 한 20여 대씩 시내에서 또는 여기서 진도까지 그런 식으로 지금 유족들을